자, 어서오세요. 오늘, 어제, 만사무다. 외교든, 문화든, 보로든 승리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실패했고, 오늘은 과학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문명 시리즈에서 과학 승리를 제일 어려워하고, 신앙 쪽을 한 번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고, 보통 다른 걸로 승리를 많이 했는데, 오늘 여태까지 거의 제 필승이라고 불렀던 과학 승리를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선덕여왕으로 과학 승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다른 문명으로 좀 과학에 특화된 문명이 없나 살펴보겠습니다. 선덕으로는 저번에 몰려드는 폭풍 나오기 전에 흥망성쇠 때 과학으로 승리한 적이 있어서 선덕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뭐 딱히 안 보이네요. 저는 종교랑 과학이랑 특화돼요. 뭔가 이번에 몰려드는 폭풍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 문명들도 조금씩 다 바뀌어가지고 저도 지금 처음부터 다시 봤는데 좀 바뀐 게 많네요.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가사의 건설 버프만 있었는데 지금 석조 기술로 운하가 잠금해제입니다. 이런 것도 추가되어 있고. 만리장성이 중국 그거구나. 건설자 능력으로 바뀌었구나. 모든 시대 불가사의 건강 생산력 100%.
아, 이런 거 보니까 또 관광하고 싶네. 안 돼, 정신 차려. 수지고와 바다 사이에서 강력하게 미치는 경우 건설에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원더놀이하려면 이집트 괜찮네. 이집트나 진시황이 원더놀이하기 하기에 딱 좋아 보이는데. 문명 그 업적에 보면 클레오파트라로 피라미드 옆에 스핑크스를 짓는 그런 업적도 있더라고요. 뭔가 미국은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아. 현재 정부의 모든 외교 정책 슬롯이 와일드카드 슬롯으로 전환됩니다. 정부가 와일드카드 슬롯을 획득할 때마다 턴당 외교적 한시 플러스 1을 증가합니다. 이거 좋은데? 얘도 바뀌었네. 뭔가 관광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아졌네요. 일단 위하 관계 없이 추가 보너스들을 주부분과 플러스 2, 쾌적도 플러스 2를 제공합니다. 지열, 열하 옆에 건설한 경우에는 쾌적도 플러스 2를 제공합니다. 감원 기간 중 식량 손실을 방지합니다. 홍수로 대신에 목욕탕이 되는데 플레이어가 정주국인 도시국보다 문화다 플러스 5%입니다.
전투 아닌 건 관광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신앙 전투 관광. 도시국가 공격 시 전투력 플러스 7을 획득합니다. 이거 초반에 엄청 큰데? 그럼 얘는 시작하자마자 도시국가 주변에 있는 거 다 잡아먹고 시작해요. 커피도 잘 마셨고 뭘로 할까? 뭘로 하지? 딱 마음에 드는 건 독일. 독일. 독일 한자를 통해서 생산력 펌핑을 받아서 나중에 우주공항을 지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초반에 도시국가를 잡아먹음으로써 땅을 좀 여유롭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미쿡. 모든 외교 정책이 와일드 슬롯으로 변하는 데이기 때문에 뭔가 유체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일드카드를 얻을 수 있는 원더 와일드카드랑 이제 외교정책 원더를 두 개를 빠르게 노려가지고 다양한 와일드카드 슬롯을 이용해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원더를 할 거면 진시황 아니면 클레오파트라인데 지금 신라녀도에서 원더놀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과학하면 전득 로보트리스에도 과학 5% 행복한 도시 과학 5%인데 이거 그냥 상업 중심지 좀 받고 무역로 좀 돌리면서 외국에서 사치 자원 좀 가져오면 행복한 도시까지는 만들기 쉬워 보이거든요. 파고라 도시는 이와 같은 모든 효과를 두 배 제공합니다. 로보트리스에도 괜찮은 것 같고 쿠페는 해봤는데 마오리 와 이거 힘들더라고요. 초반에 힘들어 자리 잡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첫 도시가 지어지는 게 다른 NPC보다 턴이 꽤 한 10턴 늦게 시작되는데 10턴 20턴 좀 좋은 자리 찾으려면 한 20턴 거의 걸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도시가 처음 지어지는 게 늦다 보니까 도시 성장도 느려지고 이래저래 페널티가 많더라고요.
대신에 다른 뭐 토화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초반에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신난이도에는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얘는 해봤어. 이거 프랑스로 해봤거든요. 프랑스로 해봤는데 얘는 문화승리한 애가 아니던데. 나머지는 과학과 관련된 애들이 없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방어술 사회 제도를 획득하면 해방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해방전쟁을 선포하면 초기 10선 동안 생산력 100% 이동력 플러스 2를 획득합니다. 자, 계몽주의 행복한 도시에 과학 플러스 5% 생산력 5%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행복한 도시는 캠퍼스마다 위대한 과학자, 산업구역마다 위대한 기술자 정도를 제공합니다. 황홀한 도시에는 이와 같은 모든 효과가 두 배로 제공됩니다. 과학 10%, 생산력 10% 추가 제공이거든요. 스코틀랜드 특유의 골프 코스를 지을 수 있는 건설자 능력을 잠금해 제합니다. 해적도 플러스 1, 금 플러스 2를 제공합니다. 도심부 특수 지구가 인접해 있으며, 문화 플러스 1, 유흥단지 특수 지구도 문화 플러스 1을 제공합니다. 유흥단지랑 도심부에 붙어서 지어봤는데, 기술 발전표와 사회제도 진보에 따라 관광 및 주거 공간이 추가됩니다. 사막이나 사막 언덕에 배치할 수 없으며, 도시당 하나만 가능합니다. 골프 코스가 있는 다리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매력도 플러스 1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얘는 사막에 있으면 안 되는 애고, 그 다음에 도심부, 도시랑 유흥단지랑 붙여서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지으면 문화 플러스 2에 쾌적도 플러스 1, 그 다음에 금 플러스 2를 주는 거겠죠? 레인저 대체? 이건 그러면 정찰병일 텐데. 요거는 딱히 별 의미가 없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프 코스를 좀 잘 지어봅시다. 골프 코스가 문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 문화라서 모르겠네. 자, 난이도는 신, 속도는 빠름. 수년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성격은 로버트 거대한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맵은 중형입니다.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명의 요람부터 별을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가장 시작됩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저 빠른 정찰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사치 자원을 좀 많이 땡겨와가지고 과학이랑 생산력을 펌핑하는 게 일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백성을 행복하게 통치하고 그들의 위대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해계 정도를 주변에 이제 약해 보이는 인구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영원 하이랜드를 보내십시오. 골프코스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걸 통해서 과학자랑 기술자 점수를 빨리 받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위인들을 자주 써먹는 그런 시나리오 갈 생각인데, 일단은 향신료 하나, 호박성 하나, 구리, 밥, 물고기 두 개, 식량은 충분해 보이는데 망치가 어디 갔냐? 여긴 표원인데? 밥 두 개 일단 펴볼게요. 강이 두 개가 있네. 야, 이거 대옥장 지으면 진짜 대박인데. 근데 대옥장 지으면 지금 재해감도가 3이라서 잠깐 여기 범람을 안 하네. 보면은 여기는 범람을 안 하니까 이 강만 범람을 하네요. 이 강이랑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별로다. 일단 안 좋아 보이는데 일단 도시를 펴봅시다. 언덕, 여기 언덕 하나, 여기 언덕, 언덕
근데 산이 없어서 캠퍼스 자리가 너무 애매한데? 잠깐 주위 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세매보러 갈게요. 일단 보고 석재 두 개. 뭐야, 염료도 있는데? 사치품은 주변에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호박석, 향신료, 염료까지 먹을 수 있는 위치네. 산이 없다. 이거 산이 없어서 그거 뭐냐, 캠퍼스 지을 자리가 안 나온다. 여기 잘 들어가 있고, 여기보다 여기를 넣자. 뭐야? 이렇게 넣읍시다. 나는 돼지를 좋아한다. 죽어. 말은 있냐? 일단 말도 안 보이고. 최선일 때의 인간은 동물. 신앙, 종교. 이거는 박아야지. 야만인 있고, 얘네 일로 보내고. 산이 여기 있는데? 야만인 바로 여기 있으니까 투석병사 하나 뽑고 갈게요. 뭐야, 여기 사막이네, 여기는? 아, 혼란하다. 자, 캔디 만났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 우리는 조용히 정찰이 왔어. 여기 말이 있고, 외국무역까지 뚫었는데, 그게 다 사막이냐, 주변이? 있고. 자, 이거는 요쪽 가서 같이 처리를 해줍시다. 일단 이거 먹고. 군사전통. 자, 외국 만나서 바로 여기 있네. 너무 가까운데? 여기도 뭐 있다. 예루살렘. 여기 도국 보이는 거 보면 요 근처 이렇게 도국이 뭉쳐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 이번에 조금 패치가 돼서 도국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는데, 도국이 땅에 박은 채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시작하자마자 개척자들이 땅을 박아가지고 도시가 되더라고요. 도시국가. 어떤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쿠페로 돌아다니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빠르게 확장 하나 하고, 내가 왜 게임을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지? 캠퍼스 채광. 일단 채광 관계 올려야겠죠? 이것도 채광이고, 채광. 그리고 이건 관계. 일단 채광부터. 따라가 줍시다. 일단 벗고, 석초 기술. 요 밑에 확인 한번 해주고, 이쪽에 도시 필 준비를 합시다. 이쪽에 먼저 하나 피고 팔이랑 싸우 긍정적인 면이겠지. 저 야만이 이제 넣어주고, 아직 그 조교관 안 떴으니까 신앙은 그대로 둡시다. 얘는 여기 말이 있네. 요 근처에도 확장을 하면 좋은데. 여기도 야만이 있나보다. 자, 초기제국 신비주의. 신비주의 일단 찍고 있을게요. 초반에 오락회 가야 되니까. 신상의 반장님 찍고. 신상의 반장님을 찍고. 여기서 오락회까지 세우면 훌륭한데. 지금 83원. 아, 막타 치고 싶다.
제발 막타를 나에게 주오. 오케이. 막타 궁술. 누가 바로 옆에 있네. 여기 있네요. 안티움. 여기 사막이고 여기도 사막이네. 우리는 친구가 제대로 꼽혀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일꾼이 130원. 이거 개척자 나올 때쯤에 일꾼 하나 사서 중앙 수도의 타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광 광부의 안에부터 세관까지 개발했고 얘는 주변만 돌아보고 조금 나갑시다. 오너 주파 막타 칠 수 있니?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막타가. 그러면 진급을 하자. 아니야 지금 진급할 필요가 있나? 오 개꿀. 아 이런 건 먹어줘야 개꿀이지. 좋아. 캠퍼스를 지을 데가 없네. 여기다 확장을 하나 해야 되는데 사막인가? 초원? 여기 두 군데를 좀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안티움이 올라나? 로그마가 올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광계를 살짝 찍어놓고 다음 턴 일꾼 살 수 있죠? 일꾼 하나 사가지고 타일 개발하고 여기는 홍수 났네. 여기 조금만 살펴볼까 전사로? 하나 발견했고 캐나다 뭐가요? 판기한데 또 맵이 좀 이상한데? 충성도가 조금 아슬아슬한데 여기다 박으면 쌀을 밟고 앉아야 되나? 넓게 먹으면 바나나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 밟으면 하나 둘 셋 염료까지도 먹을 수 있고. 아 잠깐만. 아 어디갔지? 이 친구가 빨리 올라와야겠다. 와서 얘를 에스코트 해줍시다. 여기 있는 거 마저 먹으면서 도망가자. 일꾼은 일로 갔고 일꾼 먼저 옮겼어야 되는데 이런. 항해까지 먹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대욕장 안 지을 거예요. 신비주의 되면 오라클을 한번 노려봅시다. 오라클 한번 노려보고 그러면 3턴 신비주의 3턴 남았으니까 딱 상인 뽑으면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주변에 밀림이라서 밀 수가 없네 나무를. 아 이거 뺏겼네. 무시하고 올라갑시다. 뺏겼어. 누구냐 프랑스한테 뺏겼네. 가고 잠깐 대기하고 여기는 진급. 여기는 조금만 더 정찰. 얘는 계속 정찰. 일단 주변은 제법 잘 밟혔네요. 왜 이렇게 산맥이 없지? 자, 생산력 출락도 1 해주고 여기 쌀을 밟고 앉는다고 했을 때 충성도가 없어졌네? 신비주의는 신비주의. 우연하고 위대한 선지자 과학자 필요 없고 그래서 오라클 19턴 샀지. 어디다 지어야 될까? 이거 언덕이지. 그럼 여기가 산업구역이 될 거고
이것도 언덕인가? 언덕 산 없고요. 잠깐만 도시 계획을 해봅시다. 이 산업구역에 방산 이것도 광산 항만 괜찮은데 여기 그리고 캠퍼스가 문제네. 캠퍼스가 좀 문제인데 아이고 아 캠퍼스 지을 데가 없어. 여기 밀림 두 개가 있어서 캠퍼스 자리는 되는데 아이고 광산 잠깐 이거 평지지 초원 사치 있으니까 보너스죠. 아니 사치가 아니지 보너스지. 하... 일단 별론데 땅 자체가 좀 별로예요. 왜냐하면 지열에 산맥 있으니까 여기 캠퍼스 자리 좋다. 여기 도시 하나 피면 여기 캠퍼스 짓기 정말 좋은데 그럼 1, 2, 3, 4 4짜리 캠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새 땅 갑시다. 여기는 안되겠다. 수도에 캠퍼스 지을 자리가 없어. 철이 어디 나오는지 좀 모르겠는데 말이 여기 하나 있고 또 말이 없지. 말 여기 있네. 하나 둘 세 개 도시 세 개는 지어야 되는데 조금 더 해볼까? 예루살렘 캔디 예루살렘으로 넣어볼까? 이쪽에 도시를 지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밀을 밟고 하든가. 그러면 일단 캔디 말고 예루살렘으로 친구는 이제 슬슬 돌아옵시다. 여기까지는 마저 확인하고 초기 제국 찍어주고 아, 오라클 지을래겠지, 오라클. 광산이면, 삼광산. 여기도 삼광산. 사치면, 이쪽에 상업중심지가 나올 거고 상중 여기로 가야 되네. 여기 평지지. 그럼 여기가 언덕이구나. 여기다 상중 광산 없애고 오라클은 그냥 여기다 지으면 되겠네요. 이때 상업중심지 뭐지? 산업구역을 이쪽에다 짓고 광산으로 두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상업중심지 광산
그리고 여기다가 오라클 넣읍시다. 하절은 놓지 말자. 일단 사전 놓지 말고 예루살렘 벌써 공격당하고 있는 거야? 주변에 사치는 많아서 좋은 것 같은데. 예루살렘 터져요. 수천 명의 사람이 사랑으로 관계를 뚫어버렸네. 농장 지으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 가서 꼽사리 켜서 나도 한입 할까? 일단 여기 도시 피고 여긴 툰드라. 기념비부터 지어주고. 얘는 국경 근처에 하니까 엄청 좋아하네. 얘가 나중에 걸작이 많아지면 주변 도시를 뺏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다. 예루살렘 그냥 뺏기겠는데? 타일 3개 개발했고. 아, 결국 먹었네 여기. 여기 예루살렘을 내가 뺏어도 충성도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여기 일단 길부터 뚫어줍시다. 여기 뭐 짓고 있는데? 뭐지 이거? 아, 공중정원. 초기 제고까지 됐고. 야, 쫓아가서 때려. 자, 69원. 얘는 일단 돌아오고. 야, 벌써 도시 4개 폈네. AI 후달달. 뭐야. 야, 이건 뭐야. 다, 도시 다 나가 있는데. 영문식 과거 제국들의 산다. 아, 이렇게 이렇게 될 줄이야.
빨리 들어가라. 야, 이걸 이렇게 망하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망하는 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역시 안일의 대명사. 운명에서 집어넣고. 야, 양말이부터 잡아. 와, 야, 자, 이제 시작합시다. 이거 정말 근처에 뭐 적이 AI가 있으면 전사 뽑아가고 그냥 밀어도 괜찮을 것 같다. 수면 아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 시대의 커다란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아, 역시 문명의 요람부터 별을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충직한 보호자 로버트 1세시여, 당신은 전... 밥 3개, 밀 2개. 잠깐만. 태육도 똑같고. 기껏 커피 2개인데? 별로다. 가자. 언덕은 많아서 좋은데, 이쪽은 언덕 지형인데, 사치가 너무 없네요. 여기 이 친구는 사치가 중요한 친구니까 이제 시작합시다. 산맥 좀 이렇게 배산 임수 이렇게 산맥 이렇게 있고 앞에 바다에 사치 한두 개 있고 이제 내 주위에 사치 한 세 개 정도 있으면 최고의 수면 아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 시대의 커다란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근처에 말도 한 두 마리 딱 있고 철광석도 하나 딱 있고 요람부터 별을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충직한 보호자 로버트 1세시여, 당신은 전... 야, 개, 향신료, 감귤, 바나나, 산맥, 얼추 비슷하게는 나왔는데 내가 사막을 빼야 된다는 말을 안 했네. 사막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언덕 화산 두 개. 와, 이건 뭐냐? 램피언 산맥인데 화산이 두 개가 붙어 있네. 세상에. 사막 툰드라 안 돼요. 수면 아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 시대의 거대한 짐승들, 툰드라랑 사막 이런 데 안 지어지고 처음으로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명의 요람부터 벙커도 있는데 사막에서 골프 좀 치면 안 되나?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사막 스코틀랜드의 충직한 보호자 로버트 1세시여, 당신은 전쟁을 열어... 일단 저 멀리 산맥 그리고 오렌지 두 개. 뭐야, 산 이거 딸랑 하나 있는 거야? 차 하나, 오렌지 두 개, 여기 차, 향료 세 개. 이제는 말 좀 보자. 말 산이 저기 딸랑 하나 있는데, 그리고 여기 색깔 다른 거 보니까 발레나. 여기 산맥 있네.
야, 전사 뽑아. 라우디케아 반대편 매소. 야, 파묵칼레가 있어. 세상에. 파묵칼레가 왜? 아, 옆으로 있구나. 어, 잠깐만. 위치가 좀 이상한데? 야, 여기 최고다. 브라질. 옆에 도시가 하나 더 있네요. 진급할 걸 했나? 나는 돼지를 좋아한다. 말, 말, 말 여기 하나 있네요. 일단 말도 가까워. 최강. 이거 개발하면 관계. 어, 브라질이 여기 있었네. 언덕지가 좀 일단 수입 별로 없어 보이니까 여기 차 두 개. 차 세 개. 일단 힘으로 발레타를 뺏고 시작하자. 야만인 냅두고 우리는 갑시다. 브라질 수도 여기 있네. 지혜가 아니라 권한이 법을 만든다네. 야만인 넣고 생산력 넣고 정신. 야, 달려. 전사 하나 더. 발레타에 말도 있네. 얘 누구랑 싸우는 거지? 아, 여기 지었구나. 좋은 도공의 손에 쥐어진 자. 일단 궁병 찍어주고 넘어갔고. 이번에 아주 아주 공격적으로 할 거야. 이쪽에는 투석 병사 하나 뽑아줘가지고 야만인을 좀 방비하고. 여기 또 뭐 있다. 이 친구 도착하면 세 개 이거 하나면은 왠지 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얜 왜 이렇게 됐냐? 아마 여기요. 아마도 먹자. 이거 먹고 아마도 먹으러 가자. 난 다 먹을 거야. 이거 뭔데? 대욕장 짓고 있네요. 쳐. 다 밀려나네. 전사 하나 더. 안에 개척장 뿐만 아니고 그냥 먹자 우리가. 야, 이게 도시 많다.
한번 하고 치고 더 한번 하고 쫓아오고 하고 자 궁술 이제 그만 찍고 최강 역시 때리고 못 먹겠지. 다음 턴 노려보자. 자, 홍수 났고 전다. 아프다. 오케이. 하고 리프트 차리. 도시 유지하고 자 하나를 여기다 뽑았으면 좋겠는데 사막이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도 하나는 달아야지. 그렇죠. 추적 병사 기념비. 확실히 초반이라서 먹어도 그렇게까지 적대감이 생기진 않네요. 진급 가능하니까 진급하고 아마로 가자. 아마 아 여기 툰드라 땅이네. 세상에. 타일 세곡 개발 장정신 이제 냅두고 공무역 찍어주고 여기서 일꾼 하나 사가지고 타일 개발해 주기다. 이거 개발하면 될 거야. 여기 그거 생겼네. 일단 밥부터. 그러면 관계까지 터지니까 인우야님 첫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한 겁니다. 어디 갔는지 이러면 뛰쳐나올 거고. 잠깐만 실수했다. 여기 석재 개발 못하네 지금. 다음 턴 최강 되네요. 이거 일단 한 탕 기다리고 최강 보고. 잠깐 왜 내려왔지? 얘는 피가 다 짰으니까 올라갑시다. 이거는 언제 하듯 신성의 말짱임. 신비주의까지 대주고 전사 찍고 파묵칼레는 먹어야 되니까 여기다 도시 하나 지어야 되는데 단광 왕부의 아내부터 잔지바르가 브라질을 먹었다고 합니다. 일단 올라가. 관계 뚫어주고 여기는 건설지다. 대기 채석 지어주고 그러면 자, 생산량 올라갔고 식량도 먹고 있고 저기 야만인이랑 싸운 것 같네. 야 10원 비싸. 초반 10원 좀 비싼데.
전사로 치고 칠 거야. 그냥 냅둡시다. 얘는 전사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자. 여기는 관계 이제 뚫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는 안 되네. 그냥 발 찍고 장인 정신. 아고개를 지금 넣어야지. 넣고 생산하고 오케이. 노테미니 하나 먹고. 그게 무역에 긍정적인 말. 좋고 전사도 출동해주고. 얘가 피가 별로 없으니까 얘는 뒤로 빼자. 막다 치고 야만이 3명 잡아야 되니까 막다 칠 건 쳐줍시다. 신비주의 찍고 적자 기념비 상위 개척자부터 찍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언덕이 그 뭐지 생산력이 좀 딸리는 곳이라서 가서 치면 다음번에 막타를 칠 수 있겠지? 가서 조금 봐주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고 저기 막다가 죽으라 그러고. 진자바르 털리기 직전이네요. 일로 가고 야, 막 다쳐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도망가냐. 수천 명의 사람이 살아 관계 개발됐고 나는 공중으로 활을 쏘 이거 마저 먹으러 가고. 쿠마시는 왜 온 거지? 너도 먹히고 싶니? 지금 바로 들어가면 된다. 가자. 기술 개발 좀 해놓고 진짜 바로 브라질한테 먹혔네요. 유연하고 개인적인 오라클 일단 찍었고 이번엔 난 아주 공격적으로 갈 거야. 쳐 진급 가능. 여기서 치면 진급 가능. 다음 턴 진급 해놓고 여기는 타일 개발하러 가자. 또 아 뭐야 생겼네. 여기는 하고 소비 제국 찍어주고 화절은 코마시 일단은 찍지 말고
쓰면 죽지. 뭐 진급시켜놓고 다음 턴에 먹읍시다. 궁술 띄웠지. 그러면은 치고, 아니야 어디가지? 얘로 막타를 칩시다. 전치대 점수 먹었고 행동기술까지 유래가 띄웠고, 빨리 여기 파먹클레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도시 깔자. 여기 이 자리가 진짜 각각 자리거든요. 저 자리 먹어야 돼. 까마까지 먹어주고. 자, 도시 유지하고 이 친구는 일로 와서 야만이 잡으러 가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오라클 22턴 일꾼 뽑아서 숲 좀 밀어주고 싶은데 지금 안되겠지? 여기도 개척자 하나 뽑아가지고 도시를 조금 쭉쭉 늘립시다. 얘도 진급해주고. 이대로 어디 브라질 같은데 쳐들어가도 괜찮겠는데? 적자 30톤 건설자. 건설자. 아, 전쟁을 해서 먹으니까 어느 정도 큰 도시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궁수. 와우, 솥단지 좋네요. 여기, 아, 여기 비켜봐. 그러면 밀캐로 가자. 30원. 이 친구도 내려갑시다. 그리고 이제 이만큼 군비가 있으니까 NPC들이 내 자리를 쉽게 연보지 못할 거야. 도국 두 개 먹었어요. 3도통 돈이라고? 싫어. 싸울 거면 와보시던가. 너 멀잖아. 여기 있거든요. 에어컨 같은 사치품으로. 개척 축장. 개척자 하나 갖고 있지. 생산력 합시다. 지금 어차피 불가사의 짓고 있기 때문에. 국가 노동력 진급 찍어주고 마그니스 수도에 임명해주고. 7턴 채워주고 밭 개발해주고 진자발을 길 뚫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브라질 위치를 소상히 알아놔야 돼. 목장. 야, 비켜봐. 여기 비교를 했었나? 파묵칼레 먹고 도시 핍시다. 여기서 기념비부터 치고 국경개방 10원 받아줍시다. 국경개방에 15원 브라질. 국경개방 팔아서 돈 벌었어요. 오래 남을... 야만인 패고 아고개 넣어서 야만인한테 조금 아프네. 일단 얘든 내려가고. 일구는 두 번 남았네. 여기 도착할 때쯤 마그누스 도착할 때니까 손 밀어서
생산력 펌핑해주고. 자, 한 번 남았지. 이거는 차 개발해서 돈 주고 팝시다. 라벤타. 얘네가 먹고 있네. 기마술. 전쟁, 그리고 또 전쟁인가? 사절은 쿠마시. 사절 놓지 말자. 화살로 있고 플러스 5원인데? 얘는 들어가서 진규. 자, 이제 기계. 얘 둘이 가서 위에 야만인 처리하고 들어가서 힐해주고 좀 더 구경해보자. 도시 몇 개만 더 먹으면 하나 더 있어야겠다. 아, 여기 이렇게 먹고 싶다. 내가 코코아 있는데 부럽다. 일단 이제 한턴 찍어놓고 다음에 얘 도망가면 오락을 마저 찍읍시다. 고정시대. 행복하고 적극적인 국가 노동력 찍었고, 여기는 어디있냐, 야만인 전투 교율 넣어놓고 불가사의 15% 전사를 철 2개. 야, 역시 먹기 잘했다. 전사도 내려가자. 여기 쏘고. 여기 있네요. 찾았어. 여기는 다시 오라클 찍어주고. 일꾼 여기 오고 있죠? 얘 두 번 남았는데, 여기 숨 밀리면 될 거예요. 집중 전략은. 지금 유레카. 정치철학 찍어주고, 총독은 진급해서 개척자? 개척자 지금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4CT지 성장 20%. 성장, 공급, 성장. 막혔어. 야, 돌아가자. 맵이 판게한데 좀 위치가 이상하다. 브라질이 아직 초기 제국도, 아, 초기 제국 했구나. 지금 국경 개방했나 그렇구나.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기마술 찍었고, 말 있고. 말 지금 12네요. 다음 턴 말 들어오면 말 한 마리 뽑을 수 있겠다. 기마병. 그리고 여기는 밀어. 10턴. 그리고 이제 슬슬 문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막아주면 어떻게 할지 못할 거야. 야, 여기 잠깐만, 철이 4개가 있어? 잠깐만. 어마무시한데? 아, 여기 원거리 공격이 안 되는구나. 일단 진급 이렇게 여기 가서 숨 밀고 진급. 진격. 진급이 아니라 진격. 여기 결국 라벤타도 먹혔네요. 와, 철 4개.
와, 잠깐만. 글을 쓰는 것은 공연.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공격 안 되지. 일단 빠지고 조금 빠져서 유인해서 잡읍시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철광산 빨치까지 올려주고. 이 원더 뭐 지었니? 원더는 뭐 짓는 게 아니라 뺏는 거라고 배웠는데. 여기 손 밀고. 4턴 남았죠? 저긴 계속 짓고 있고. 병력 두 개가 여기 빠지게 조금 아쉬운데. 혈제 기술 가가지고 철광 4개 있으니까. 철검으로 후드려 패고 이제 흔들어 팹시다. 어떻게 하지? 뻥콩 사전 하나밖에 없지. 방어 24네. 3턴 철광 개발하러 갑시다. 여기는 궁수 빠지고 전사도 빠지자. 굳이 지금 저거 처리할 시간이 아니라. 브라질을 먹자. 브라질 한 둘 셋 요거 세 개만 먹읍시다. 딱딱딱 먹고 이제 여기 확장을 다다다닥 피면은 훌륭한 과학 강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열시켜 치료 철학해서 가두제 전투력 플러스 전투력 먹고. 생산력 플러스 1 넣고 다음에 카리스마 리더 넣고 야만인 전투를 넣어야 될까? 지금 필요할까? 아고개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 12, 24, 20이거든요? 빨리 와라. 빨리 오고. 여기는 어딨지? 공수가 아니라 기마병 뽑고 드라마시가 아니라 군사전투 찍고. 여기는 계속 성장만 합시다. 안전한 후방국가는 성장해야 돼. 여기서 뭘 뽑더라도 너무 느리니까. 개척자 10턴 식량이 부족하네. 주거 공간도 부족하고. 일단 곡창 짓고 하나 둘 셋 넷. 자, 전사 넷 궁수 하나 부시 하나 밀기엔 조금 아깝다고 했나? 부실한 병력인데 이거 좀 더 뽑고 싶은데. 말 달라고? 아니야, 말은 못 줘요. 차는 오케이. 이렇게 팔면 되겠다. 앞에다 환영해주고. 빠른 배 위에 만들었습니다. 용맹은 자신이 기동훈련 지금 별로 없지. 말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마리 있거든요. 여기 하나 더 있긴 한데 아직 개발이 안 돼서 말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진급 일단 시켜주고. 여기는 궁병 철광석 전사 놔두고 얘는 빨리 올라오자.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얘는? 보자. 차, 밀, 차차차. 여기? 이 차를 먹어야 될까? 차를 먹을 필요가 있나?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갑시다. 진자바루는 별로 밀 생각이 없고, 브라질 여기 도시를 먹는 게 제 목표거든요. 진자바루까지 먹으면 좋긴 좋은데, 먹을 수 있을까? 드라마 다시 찍어주고, 여기는 전사. 모든 것에는 한계가. 철제 기술 찍었고, 얘는 업그레이드? 철 3? 세상에. 철 매장지가 네 군데나 있는데 모자르다니. 일단 치고. 가고. 개척자가 또 있네. 7턴? 7턴 좀 오래 걸린다. 고대 성벽 찍어놓고. 지금 치면 될 것 같은데. 빠른 저장 해놓고 선접하고 바로 날리고 도시를 후드려 팹시다. 자, 평상시 내가 NPC한테 당하던 기습 전쟁을 마음껏 걸어봅시다. 성벽 없을 때 열심히 후드려 패야지. 또 빨리 와라. 잠깐만. 저거는 예상치 못한 상황인데? 여기 이렇게 만났네? 여기까지 가야지. 가면은 이동이 끝나니까 여기 대기. 여기 철광 만들고. 여기 치고. 들어가고 빨리 오고 여기는 들어가서 회복하고 쳐 들어가고 아마 다음 턴이면 도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는 뒤에 창벽 왔네요. 조각하거나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남녀는 야, 평상시 복수를 하자. 약탈하면 과학. 수비하고 궁수 빨리 가자. 여기 도시 필요 가고 자, 기사 건축을 가고 캐터펄트를 빨리 뽑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까지. 자, 역사기로 신학 역사기로 일단 찍어주고 기마병 뽑아주고 감유과에 여기 세 개 다 내 땅. 때때로 바퀴가 쳐. 공수 공격하고 여기 공격하고 얘는 수비하고 두 개 다 팍팍 치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조심만 쉬고 다음 턴에 먹어야겠다. 여기서 검사 5턴 기마병 뽑으면 좋은데 건설자나 뽑읍시다. 여기 철광 하나 마저 개발해주고 사절은 홍콩이나 넣어야겠다. 자, 뒤에
맞지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빠르게 이건 여기 쳐야겠다. 여기 도시 피고 들어가고 여기는 조금 정찰을 했네.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치고 아 아파라. 이거 치고 치면 먹을 수 있는데 아 너무 큰데 크리티컬한데. 여기 수비하고 여기도 수비하고 여기는 치고 자 여기는 자 기념비부터 만들어 줍시다. 아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원거리 공격. 여기 어, 왜 안 되지? 잠깐만 원래 막다 치고 아유 더럽게 아파라. 치고 저기 밑에는 얘 때문에 좀 천천히 칩시다. 이거 치고 이대로 막타를 쏴. 오케이. 오 도시 유지하고 총도 여기다 일단 넣어주고 진급 검사 출동 출동 검사 일로 출동. 한계한데 이상하다. 도시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고대 성벽 8턴. 성벽 지금 중요하지. 근데 지금은 궁수? 정사 그쵸? 자, 궁수 뽑시다. 그리고 이 궁수구도 나가자. 기념비. 기념비 사줄 수 없나? 텅골 아슬아슬한데. 일단 회복. 얘는 진급부터. 진급 안 되고 내려가고. 진급 안 되고 회복하고. 여기는 진급. 55원.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여기 지금 두 명 더 나오면 여기 여기는 일꾼 뽑아야겠다. 지금 유지비가 아슬아슬하네요. 아슬아슬하니까 과도하게 뽑지 말고 그냥 일로 가자. 수도를 먹어야 되는데 일단 힐해. 검사도 쭉쭉 오고 기마병 기마병 나갔고 궁병 나가고 몇 턴 뒤이지? 7턴 후발란? 7턴 전에 수소를 빨리 먹자. 지금 여기는 그냥 전사. 얘가 검사가 돼야 되는데 검사는 빨리빨리 데리고 가자. 검사 그때 피가 없어. 참 슬픈 이야기죠. 여기는 상인. 잠깐 여기서 브라질 애들이 오는 거 보면 뭐지? 저기에 확장이 있나? 나 죽은 거 없지. 와 잠깐만 파이크병이 나왔어? 세상에. 브라질이 과학으로 좀 무서운 국가라서 냅두면 애들이 지 혼자 막 성장하거든요.
가서 조질 수 있을 때 빨리 조져놔요. 10만 명. 총골 마이너스 3점 몇이니까 조금 이제 자제해서 아파하다 나. 우리는 곱창 주든지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기념비 이런 거니까 곱창부터 지을게요. 인구가 모자르니까 곱창부터 짓고 여기는 물레방앗간 짓고 병력은 이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파이크병 누가 죽었지? 전사 죽었지? 전사. 충성심 하락 중. 설마 원샷 원킬 당하는 건가? 하필 파이크병이라서 기병이 힘을 못 쓰거든요. 아니야. 외교적 관심 안 팔 거예요. 얘 여기 또 있네. 외교적 관심 안 팔아요. 근데 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 아니 나 외교적 관심 지금 팔까? 설명서 큰 몇몇 도움이 안 되는데. 보자 어디냐 너냐 너 여 여. 얘랑 좀 친하게 지내볼까? 외교적 관심에 선골 주세요. 얼마? 5원? 야 아까 이것보단 비쌌던 것 같은데. 성골 5원. 얘는 5월에 1원? 아 이거 1 더 있다고? 얘 철 좀 줄게. 아니다 얘 싫다. 줄루 여기 있다. 얘랑 거래해볼까? 혹시 철 좀 사실? 참고로 1원에 13원? 아 너무 싼데. 일단은 팝시다. 얘네 좀 멀리 있으니까 좀 팔고 오락 찍고 파이크 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오케이 잡았고 무시치면 죽네? 잠깐만 양 임명해서 전사 들어가고 얘는 힐 좀 하고 임경 여기 놓고 여기 놓고 기병 군기병이 얘는 여기 노려볼까? 아 여기 성장 생겼구나. 큰일났다. 일단 철광산 만들고 전진 위장 과학자가 나왔네? 파이크는 일반인은 고장나지 않은 것 켈터펠트 나왔어요. 파이크병 어떻게 하기 힘든데. 얘는 빠져서 진급합시다. 대기병 유민. 검병이 빨리 와야 돼. 어떤지 한턴 후 반란. 홍벽 두 턴 여기네. 여기까지네. 받치고 일단 이거 수도까지는 먹어야 돼. 어떻게든 등자까지 찍어줍시다. 안 해요 잠깐만.
이거 철 좀 더 사실? 턴골 3? 그래서 턴골 마이너스 좀 회복하고 와 성벽 생겼어. 여기는 이렇게 됐고 아 이거 이렇게 망하나요? 캐터펄트 없으면 안 되는데 이제 야 파이크병 진짜 아프다. 야 성벽 흠집도 안 난다. 생각하실? 아 5원 달라고? 그냥 줄게.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얘를 패자. 아 이거라도 먹어야지 좀 뭔가 득이 되는데. 일단 잠들어. 야, 여기 완전 광산도시인데? 좀 예치 말달라고? 아니, 너한테는 안 팔아. 여기 식량이 없다고 그러네요. 복창하고 얘는 여기 탐험하러 가고 초반에 전쟁으로 힘을 너무 뺐는데 한태풍만 빠르게 수도를 쳤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너무 아쉬운 것. 채우고. 어떻게 들어가겠지? 여기 하나 들어가고 22톤 후 성장이네요. 식량이 별로 없구나. 여기 바나나부터 개발해주고 여가를 위해 시간을 낼. 아 뭐야? 여기 판교인데 대륙 아닌데 혹시? 오 왜 이렇게 됐지? 요새 판교 만들면 맵이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뭐야 잘못 눌렀어. 마이너스 14 후덜덜 정책에 정책 변경에
또 일로 놓고 주둥은 충성심 넣고 턴 마이너스 1 넣고 보자. 더 방법이 없나? 그래도 3턴 후 반란이야? 잠깐. 야, 답이 없네. 90 파괴. 파괴 아니야. 징그. 방어술. 전쟁을 너무 열심히 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봉관제까지 가야지. 자, 10턴. 건설자 3턴. 이제 캠퍼스 슬슬 지어야 되거든요. 잠깐. 여기 잠깐 야만이 생겼네. 검사 업그레이드 되시고. 아, 여기 캐터펄트라든가 뭐 그런 게 없으면 안 되겠다. 다행히 브라질 도시는 하나 줄였어요. 일단 곡창 짓고 타일 여기 하나 사주고 싶은데 몇 턴 남았지? 4턴? 그럼 저거 내가 먹을 수 있을 거고 스털링 여기가 수도지. 수도 개척자. 수도 개척자 보자. 저쪽에 빠졌으니까 얘를 스털링에다 넣고 스털링 공급 안 찍었지? 잉여물질 찍었네. 그러면 레방 약간 짓고 이제 도시 좀 틈틈이 이렇게 한 두 개 정도 덮이고 다음에 쳐들어가려면 석궁경 타이밍이거든요. 석궁경에 캘터펄트 타이밍에 쳐들어갈 수가 있는데 병사는 많으니까 이렇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 성벽 미친듯이 짓고 있구만. 전사들은 들어가서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쳐. 검사 들고 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줄 알았는데 힘드네. 콩콩 넣고. 아, 그래도 플레이 해보니까 왜 AI들이 그렇게 도시국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이제 알 수 있겠네요. 아니, 좋다. 확실히. 그러지. 돈도 하고 있어. 빨리 가서 그거 하고 도망치자. 전사 마저치고 잡고 여기는 내정 여기 먹고 싶은데 아 여기 뭐지. 성수로 마추피추. 마추피추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마추피추 짓기는 좀 늦었죠? 양 어딨지? 여기 양이 있구나. 캠퍼스 지으면 여기 플러스 6자리에요. 와, 아름답다. 이쪽에 도시 하나 덮일 수 있을 거고 이쪽에도 도시 하나 덮일 수 있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 저거 찍는 건데. 저 12턴 여기도 개척자 하나 뽑고 여기도 개척자 하나 뽑고 그러면 개척자 3개 나오거든요. 3개 나와서 여기 하나 이렇게 박읍시다. 잠깐만.
뺏겼네 이거. 아 이 자식이. 아 잠깐 원래 저기 아니었나? 다음번에 이거 삽시다. 사겠다는 굳은이지. 가서 보여줘. 몸으로 보여줘. 아 죽었어. 두 다리가 죽었다고. 여기 가운데를 좀 보고 싶으니까 얘 국경을 삽시다. 거래 진행. 국경 개방. 12원. 아, 여기. 국경 개방을 사는 바람에 85원이었지. 못 사는구나. 41밭으로 가자. 자, 4점. 시대점수 4점이 더 필요하거든요. 군대 시대인데 결국 그대로. 저는 전 세계를 저기 기계까지 나왔고 이거 세 개, 네 개 다 먹어버리면 브라질 바보 되는데. 병마용 좀 탐난다. 건축 질산 관료 군마. 군마? 군마가 경기병. 기사가 중기병. 그럴 거면 기사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캠퍼스를 못 짓네? 잠깐만. 그러면 뭐 지어야 되지? 캠퍼스 쫙쫙 늘려야 되는데, 이제. 캐터펄트지, 그러면. 못 지었으면 이거 짓지 말고, 배척자 짓자. 배척자는 닫아 있어. 채우고 야 니들 좀 싸우면 안 되냐? 이건 안 팔아요. 오렌지 차 향신료 저거 다 나한테 있는 거지? 세계의 식군요. 의도치 않게. 알아서 해라. 저거는 종교는 모르겠다. 난 개신교 아키텐. 아 여기로 이어지는 거야 세상에. 뭐야 그러면 나 제일 끝이네. 끝 중에 끝이네. 도국 여기 옹기종기 모여있네. 여기까지 진자바르 벤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었던 건데 일곱 여덟 개 있었던 건데 다 망하고. 근데 왜 두 국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 생길까? 다 비슷한 위치에 생기더라고요. 뭉쳐가지고 얘는 저 위에. 얘 도시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없는 거야? 여기 또 있네요. 다섯 개? 공개 비난. 어쭈 날 비난했어? 이 캐릭터 펄트 갖고 그냥 다 세리. 응? 응? 세리 임마. 어? 얘 이마 찍고 타일이 아 일로 가네. 아, 상인 없구나. 상인 아까 뽑지 않았나? 네,
지금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차 하나 팔고 있고 지금 차 개발해서 팔고 4차, 5차, 6차. 지금 6차거든요. 6차. 아, 6항로. 캔버스 여기서 일단 먼저 짓자. 여기 3타일이거든요. 어, 여기 3타일. 여기 좋다. 여기는 화산도 아니라서, 어, 여기 좋다. 얘들 다 들어가서 이제 진급을 준비합시다. 얘는 피 채우고. 여기 도시 하나 피는 거 괜찮은 것 같고. 여기 도시 하나 피고. 아니다, 여기 먼저 가자. 여기. 얘들은 들어가서 캠퍼스 지을 자리가 있나 여기? 1자리? 2자리? 밀림밀림? 밀림밀림. 돈 드는 건 지금 좀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지어야겠다. 근데 여기 어, 주둔지 짓고 싶은데. 여기다 진짜. 대표단을 환영하고 돈 내놓으라고? 거절. 자, 나랑 싸워. 어, 싸우자. 민주주의에서 공건제. 이거 이제 빼도 되겠다. 이거 나중에 본건 계약 넣으면 되고, 이거 여기다 넣고, 돈을 조금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녹노제도 넣어야지. 일단은 상인부터. 공공행전 찍고, 여기 석궁병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용병 찍어가지고 돈을 조금 모읍시다. 여기도 이제 한번 훑어봐야 돼. 야, 야만인. 눈앞에 야만인 좀 심하지 않니? 이거 먹고 갑시다. 얘는 피 다 채웠으니까 내려오고. 스코틀랜드 하시네. 네, 맞습니다. 스코틀랜드 처음으로 하고 있어요. 초반에 브라질을 좀 좁히고 도국도 두 개 먹고. 원래 전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금세만큼 간단한 발명. 어, AI한테 하도 쳐맞아서 분노의 전투 또 전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좋네요. 어, 잘 되고 있어요. 일단 먹고. 정찰 유닛을 받았다고? 뜬금포 정찰 유닛? 화폐 찍고. 이제 브라질 도시 몇 개만 더 흡수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벌써 방 58이네. 나중에 용병 계약 찍고 어, 한 번에 싹 업그레이드 합시다. 어, 진자바르 15톤 진자바르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인구를 보니까 1로 넘어갈 것 같다. 파이크병 뭐냐 이거.
오, 파이프병 덤빔? 사투실? 야, 이제 야만이 건병 나고 있어. 10턴 후 반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 자, 여기 가고 있고, 얘는 여기다 도시 하나 피고, 이쪽에 도시 하나 핍시다. 여기다 하나 피면 되겠다. 나온 순서대로 먼데부터 보냅시다. 아닌데, 얘네랑 거리가 좀 있는데, 얘도? 뭐지, 진짜 바로 내 건가? 설마, 두근두근? 무제제도 찍어주고, 캠퍼스, 90원? 90원. 플러스 1 먹으려고 90원? 지금 오라클도 지었는데 빨리빨리 커야 되거든요. 아, 플러스 1이라 더 먹어야 되나? 하나 둘 셋. 캠퍼스 위에는 여기 짓고 있고, 이쪽 너머에 확장할만 곳 있을 것 같다. 1일 그냥 포기할까? 여기 오라클 지었으니까 여기다 상충 들어가겠지? 여기 골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할 게 없으니까 유흥단지가 들어갈 거고, 하면 여기가 산업구역? 극장가? 캠퍼스가 그럼 들어갈 데가 없네? 그나마 여긴가? 여기에 정부청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부청사 들어가고,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고, 그러면 여기가 캠퍼스 자리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몰아놓으면, 얘는 여기가 캠퍼스 자리, 플러스 6 자리에요. 엄청나죠? 여기다가 뭐 하나 들어가야 돼. 여기가 상중이 되겠지? 상중. 극장가를 넣을까? 극장가, 상중 뭐든 좋은데? 여기 오렌지 있고, 딱히 광이 없어서, 광이 없어서 상중 여기 아니면 넣을 데가 없고, 극장가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나? 사치면 여기도 상중이 괜찮은데, 여기 상중, 여기 극장가. 굳이 하자면 여기 유흥단지에 여기에 골프클럽이 되겠지? 대충 이렇게 되겠네요. 수도야? 수도? 그러면 캠자리 60원? 그러면 상업중심지 먼저 지읍시다. 자, 여기. 자, 친구. 국경개방. 얼마? 11원.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돈 좀 여유롭게 하고, 얘 또 이렇게 귀여운 이유는 뭔가? 11등 반란. 귀엽고 저기 반란 잡고 있네.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여기 인구를 폭풍적으로 늘려보자. 인구 80. 잠깐.
이렇게 하면 3턴으로 성장. 여기는 밥 있니? 여기 뺏겨서 밥이 없네요. 이거 나중에 하나 사주던지 해야겠다. 148. 그러면 얘가 이 타일을 사고 이 타일을 돌려받으면 교체를 하면 그래도 인구 성장을 안 하네. 여기는 3턴으로 성장. 개발해야지 영양가가 있겠는데. 여기 좀 피 좀 채우고 이것까지 마무리합시다. 철 사간다고? 오케이. 이건 팔아줍시다. 어차피 철, 지금 철광산이 여기 4개가 있어요. 캠퍼스 지어서 시대점수 받았고, 여기 상종 짓고 있어서 상종으로 나중에 시대점수 받고. 결국 여기 짓긴 지워버렸네. 여기 말 때문에 지었구나. 빨리 가서 너도 지워버려. 오렌지가 지금 내가 없지. 오렌지는 먹고 싶은데. 철은 많은데 오렌지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충동심이 떨어지니까 재배장에서 해밍턴 여기 넣어주고 얘가 공급까지 찍어서 초반 성장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도서관 찍어주고 얘는 기념비 먼저 찍어주고 충성도가 아슬아슬한 도시라서 괴물주스. 뭐 일단 사과해 줍시다. 그리고 여기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애들을 앞으로 옮기자. 얘는 여기다가 이쪽 가운데 도시 하나 더 필 수 있는데 의미가 있을까? 캠 4캠 10턴 후 국경하자. 자, 10턴 동안 뭐 하지? 일꾼 뽑자. 일꾼 뽑아서 타일 좀 개발해주고. 아, 나 오렌지 여기 있지? 오렌지 여기 있구나. 여기도 두 개 더 있고. 시장원은 꽤 있네. 너희 충성심 안 떨어지니? 여기는 충성심 떨어지는데 저기는 안 떨어지네. 고맙고. 여기는 우리 국경이니까. 우리는 우리 국경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해도로. 차 팔아달라고? 철이랑? 팔아줍시다. 나쁘지 않네. 자, 차랑 이런 것들 다 팔아가지고. 모든 것이 서류와 문서로 이루어. 용병 찍어야 되니까 용병부터 올려고 상인 공화제까지 갑시다. 선 용병. 혹시 만약 전쟁 걸리더라도 막을 수 있도록 다수의 석궁경을 보이는 거지. 우린 모두 잔이. 아 뭐야 이거 잠깐 한눈파인 사이 뺏겼네. 뭐야 이거. 일단 도시 피고 여기 도시 하나 더 피면 좋겠는데 자리가 되려나? 일단 석궁까지 띄웠고 시장칼륨 위치 좀 봅시다. 기념비. 와 얘 아예 막혔네. 둘이 싸우기 진짜 애매하겠다. 천당 오골 거절. 꺼져.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저 친구가. 자, 여기
도시 짓고. 친구가 문제네. 엄청 애매하네. 내가 봤을 땐 여기에 나중에 전략자원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도 도시를 하나 지을 수 있지만 지을까 그냥. 도시를 지어야 되나 저기에. 애매하구만. 여기는 지어야 될 것 같다. 여기 다 있고, 여기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기병 하나 어디지? 여기 있다. 기병이 저쪽에 위쪽에 좀 탐색 좀 해줍시다. 여기는 캠 지었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우유 살 수 있나? 우유 사버리자. 안 그래도 여기 식량이 좀 부족한 곳이라서, 예레반한테 뺏기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돈 주고 샀습니다. 상중 지을 때가 여기구나, 이 자리. 근데 여기, 와, 여기 그거 지으면 대박인 자리다, 이거. 그, 산업구역. 산업구역 플러스 4짜리. 와, 일단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을 먹을 때를 좀 만들자. 아, 일단 산업구역부터 나갑니까? 일단 일꾼에서 식량 좀 만들어주고 저 밭을 갈아엎은 다음에 산업구역 만듭시다. 여기는 캠 90원. 아, 아직 못하고 그러면 극장가부터? 아니야, 상중부터. 상중 여기. 아, 여기 2짜리 먹을까? 타치 자원으로부터 플러스 1이지. 특수 지구 타일 2개. 뭐? 그럼 여기다 지어야 되네, 상중은. 캠퍼스 먼저 짓고 싶은데, 극장가부터 짓을까? 돈이 지금 좀 딸려서. 아, 어떻게 하지? 지금 뭐 팔만한 거 없나? 브라질이랑 사이 원래 안 좋고? 아이씨. 혹 두 개 있네. 여기 그거부터 지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성벽 성벽 지어야겠네. 16터노 갈라. 일꾼 한번 뽑시다. 양 있는 곳이니까 어차피. 고대성벽. 무섭다. 브라질 조금 무서우니까. 우주엔 네 가지 기본, 죽이는 것이 본능적이다. 사절은 홍콩에 넣어줍시다. 예. 얘는 오케이. 철 잘 팔린다. 훌륭하다. 개발 다 짓고 여기 밭 지어놨다. 돈 있으면 여기도 옥수수래 바나나 타이 사주고 그럴 텐데.
긴급가능. 여기는 시장 상인. 왜 상인을 못 만들지? 아 잠깐만, 여기 자고 있네. 아 아까 그거에서 그랬구나. 돈 많이 주는데. 수도? 적수도? 적의 심장에? 여기다가. 일단 여기다가. 그리고 캠. 65. 몇 턴? 5턴 후. 5턴 동안 상중? 있구나, 너. 일단 말도 좀 개발해야 되고. 토네이도다! 이 밭 짓고. 파산? 나 총골 플러스 20인데? 언제부터 파산인 거지? 자, 일단은, 타일이 95원. 여기는, 여기 먹고 있네요. 일꾼 나오면 이것저것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대박이니까 여기는 타일 하나 사주고, 다음에 돈 모아서 여기, 바나나 하나 사줍시다. 여기는 일꾼 나왔으니까 여기다 하고 여기 재빠르게 사놓고요. 잡아주고 바나나 지금 사주고 싶은데 바나나를 지금 살 수가 없네. 얘는 9턴 후 반란. 여기가 언덕인가? 평원이네. 세상에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쾌적도가 부족하네. 쾌적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야 마이너스 1 갖고 그러냐. 여기는 일단 도서관. 여기 밭 짓고 경화 시에는 용병들에게 용병 나왔다. 용병 나왔으면 이제 상인 공화제 찍어주고 정책은 성벽이 필요할까? 성벽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샀고 100원. 일단 여기부터 캠퍼스 4캠짜리. 여기도 캠퍼스 6캠짜리. 캠퍼스를 하나씩 늘려가고 있네요. 여기 평원이니까 언덕 망치가 별로 없는데니까 제재소 봅시다. 광산 제재소. 얘는 여기 와서 타일 개발해줄게. 망치. 여기 가고 싶은데. 일단 여기는 나이부터. 자, 얘는 고대 성벽. 고대 성벽부터 해주고, 바빌론 과학 국가니까 저기 올려줍시다. 전쟁 걸렸어요.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띵. 야 파이크 병 무식하게 데리고 온 거야. 진급. 잠깐 근데 군대가 이거밖에 없나? 아 여기 있구나. 하필 돈이 없을 때 쳐들어왔니. 공격을 못하네. 아 들어가서 고대 성벽 짓고 있는데 쳐들어오네. 분명 첩보를 받은 게 틀림없다. 하필 건병 기마병이 위에 와 있는데. 또
도시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여기 가서 이밀 먹고 약 먹고 크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몰랑표 일단 여기 뭔가 있을 거야 분명. 오랫동안 문명을 해본 결과 이런데 분명 뭐가 있어요. 석유가 있든 뭐가 있든 있어. 감귤. 자, 도시를 발레타로 옮겨가지고 저거는 도구기랑 합시다. 근데 기병 여기 있구나. 그러면 어디지? 바빌론, 홍콩. 홍콩은 지금 내가 종주국이 아닌데 바빌론은 종주국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보다 병력이 왜 이렇게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지? 한턴지 시작 나오니까 이거 하고 병력 뽑자. 광산. 아 잠깐만. 아씨 좀 비켜주면 안 돼요? 와 얘네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니냐? 진짜? 아 아파라. 야 저거 속공격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용병 안고 갔지? 징징. 잠깐만. 아 왜 용병 안고 갔지? 용병 됐다고 좋아해놓고. 발레타에 넣어서 돈이랑 저것 좀 얻고 망했어요? 조졌어요? 여기 공격이 안 되죠? 아 여기 숲이구나. 일단 이거 잡고 이거 빠져서 치유하고 125번 몸빵에 몸빵하고 여기 검사오고 있고 너도 좀 내려와야겠다. 기병 너도 좀 내려오자. 9턴이면 성격 다 지워지는데. 석궁경 11턴 얘는 밭지으러 가고 전사는 막아. 전사 지금 업그레이드 할 돈이 없으니까 공수. 이 공수가 위치가 진짜 애매하다. 광산 짓고 일꾼 만들고 브라질 너희는 이 게임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 공존할 수 없었다. 브라질 얌전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저번에 브라질 할 때 털려갖고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얌전하지 않은 친구. 지상관 역시 뭔가 있을 줄 알았다. 질산칼륨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아 여기 질산칼륨. 아 세상에 예레반 두 개나 먹었네 질산칼륨을. 이게 몇 턴 디발란이냐? 3턴? 3턴 디발란? 자, 그래서 아 이게 석궁병이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슬프다. 어? 그리고 하필 시대연기 1점 차 팔러 차 빨리 개발해서 차를 팔자. 자, 아줌마, 뭐, 사실, 철 좀 사실? 말도 사실?
아, 말은 아줌마 말이 많구나. 아, 말이 참 많으신 분이었어. 3, 홍골 3, 21. 시벌이 더 좋은데. 말, 너 말 없네? 어, 말 좀 다시. 페드로 이세랑 싸우며 주면서 턴 8골에 9원. 오케이, 아주 훌륭한 친구야. 다음에 줄루. 야, 너 심심하지? 전쟁 할래? 어, 아니가 아니고 1원? 아, 좋아, 좋은 친구야. 아, 이렇게 하고 자, 옥 말고 형금. 어, 뭐 팔 게 없네. 어, 나 질산칼륨 하나 먹고 있네. 아, 여기 도시에 지금 하나 밟았구나.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와, 질산칼륨 세 개나 있어. 풍부하다, 풍부해. 그러면 머스킷. 자, 브라질을 멸망시키기 전에 잠깐 화장실로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가 담배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성지지. 성지랑 캠퍼스랑 홍수로. 나쁘지 않네요. 또 진자 바르면 도구기이기 때문에 분명 나중에 뭐 괜찮은 게 발견될 거야. 여기 질산칼륨 하나 더 있고. 여기 도시 피기를 잘했다. 일단 말 두 개, 철 네 개, 질산칼륨 하나, 어, 둘, 셋, 여기 넷, 질산칼륨 넷. 후반 자원들이 좀 걱정되는데, 어, 일단 그래도 초반 자원은 화끈하게 나왔네요.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빠르게 세력을 넓혀야 되는데, 일단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브라질이 나한테 전쟁을 걸었고 내가 전쟁 사주를 두 군데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몰려올 거야. 여긴 뒤로 안전하게 갑시다. 황금기를 못 가네. 다이아몬드, 신앙. 맨날 신앙이야. 전문 특수지구, 교역로. 교역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기념비 사고 갑시다. 여기는 빨리 와갖고, 여기는 회복하고, 방어 7톤 남았네. 보자, 여기 질산 칼륨 지어주고, 여기는 탐험 마저 하고, 보자. 8톤. 환경 12톤, 기사 15톤. 여기는 10톤, 상인 8톤. 일단 상인, 일단 상인 찍고. 몇 톤 남았지? 2톤 후 반란. 잠깐만, 갑자기 슈너시 올라갔다. 도착하고. 턴을 쉴까? 얘가 업그레이드 안 쓸라겠지? 여기 반치고 지상칼 임시고 그 다음에 광산 파이크병 있긴 한데 그래도 검사 잡는 데는 파이크병 많은 게 없으니까 지금 오렌지 차 지금 많을 거거든요. 차 좀 팔자. 차 없네. 그럼 차를 만들고 팔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 얘 턴 있구나. 그러면 다른 몬테스마가 차가 있나? 없지. 오케이. 초콜릿, 오렌지, 향신료. 얘 향신료 있네. 나중에 향신료 사자. 그다음에 이제 속궁병 아픈다. 아프게 들어간다. 힐하고 여기도 힐하고 여기는 싸. 일단 버티면 이기는 것 같아요. 일단 버티면 이기기 때문에 얘는 진급. 여기 광산
쟤 툰드라에 갇혀있네. 전쟁하면 얘가 좋아해. 경계만의 지쌍칼용을 달랐고. 안돼 안돼.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라네. 자네도 종종 들었듯이 말이야. 지금 딱히 필요한 건 없고. 어 잠깐만, 이거 홍바실리 아니야? 홍바실리 대성당의 콜로세움. 얘 완전 원더돌이 하고 있네. 툰드라에 앉아가지고. 야, 이 꿈 빼서. 이 꿈 뺐고. 차. 여기 다 빠졌네, 이제. 그러면 돈 모아서 여기는 진급. 여기도 진급. 자, 3렙 2개. 자, 캐터폴트 10턴. 일단 대기. 총독은. 도시 특수지구 건설. 그러면 구 수도에 없으니까 수도에 핑갈라 넣어서 과학 펌핑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줄 만들고 이건 보내자. 여기 두 번 남았지. 이거 만들고 가자. 그냥 보냈네. 헤헤. 밥 만들고. 다 던지면 여기 성벽 만들어지니까 괜찮아질 거예요. 이분은 뒤로 보내고, 얘는 올라가자. 이거 두 개가 먹기 쉬운데. 들어가면 포격거리기 때문에 일단 대기. 그리고 한 번 남았네. 그러면 뭐야, 여기 또 어디 생겼어? 아, 여기 생겼구나. 요세미티 계곡은 계곡. 수소성 미친 듯이 보고 있네. 얘를 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차는 많잖아. 차 하러 갑시다. 어, 충동심 하락됐다고? 지상칼륨 안 팔아요. 아이고, 전사가 어딘 일로 여기에.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고. 용병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고 있네. 여기는 바나나 재배지. 자, 우유 광산. 이거는 쫓아가고. 검사 대기. 문화구에서 뿜어준 우뚝 솟은 오. 거대한 화염 기둥. 식량과 문화를 주네. 캐터펄트 5턴. 야, 여기도 망치가 좀 훌륭한 도시네. 여기 두 군데가 망치 도시예요. 차 만들고 또 차 팔자. 여기 아, 다 성벽 지어졌네. 캐터폴트가 뭐죠? 7턴, 4턴. 여기는 기사 나왔고, 캐터폴트 3턴. 꿈이 5턴. 캐터폴트 3턴.
시야가 안 나오네. 대기. 기사 출동하고, 여기는 한 번 남은 거. 이쪽 가서 양 개발해 줍시다. 와, 여기 코토쿠인도 있네. 여기는 그냥 조용히 기념비 곡창 식량이 없으니까 곡창부터 갑시다. 여기 밭 짓고 밭 아니야. 호마시 홍콩 일단 홍콩에 보내줍시다. 기사는 빨리 출동하고. 아, 내륙 교육로를 뚫을 거 그랬나? 드디어 성벽 만들어졌다. 여기 가면 여기서 맞고, 여기 가면 여기서 맞네? 파이크벽, 검사. 진급 대기병 유닛. 왜냐면 파이크병이 많으니까 저거 찍어줍시다. 여기는 곡창 찍었고, 여기도 곡창 찍어줍시다. 플레카카트릭. 또 조금씩 타일 개발하고 있고. 평협하자고? 싫은데? 지금 뒤에서 쫓아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이쪽이 타죠. 남자는 군대 화약까지 만들었고. 집산칼륨은 있는데 돈이 없네. 여기 방어를 가지고 있다. 여기 두 군데. 그러면 내가 이거 두 개를 먹으면. 수학 주조. 주조에서 하고, 여기는 캘터폴트 성병 출동. 쟤는 내려올 수가 없네. 석궁병 대기. 캐럿의 유닛 두 개. 자, 지금 찍어놓은 거 보자. 여기 두 개. 두 턴, 한 턴, 다섯 턴. 저것만 모이면 어떻게 수도 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스킷병 하나 뽑아줍니다. 근데 여기는 망치가 부족해서 이거 찍는 것보다 딴 거 찍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서관부터 찍자. 여기도 이제 웬만큼 타일 개발했네요. 풍병 대기하고 얘는 올라가자. 철이 여기 하나 있었구나. 뭐 상관없어 철은. 여기는 작업장 먼저. 창 바차쿠티. 아, 마야 잉카. 여기도 일로 오고 올라가고.
도서관 4권. 전쟁도 좋지만 우리의 목표는 전쟁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잉카랑 얘는 싸우고 있나? 잠깐만. 잉카랑 안 싸우고 있네. 누구랑 좀 친해져야 될까? 잠깐. 차도 있고 얘도 다 있네. 향신료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팔 때거든요. 이거 다이아몬드 텅골 텅골 60일. 오케이 좋아. 다음에 잉카 대사관 지어지나? 오케이 대사관까지 지었어. 얘 우리 좋아하니까 대사관. 차랑 옥이랑. 아 안돼 텅골. 얘 차가 있나보다. 아 향료가 있나보다. 향료 내가 팔았지. 형갈비상 꺼져. 내가 이번에 니 수도를 먹고 말거다. 수도의 성소 캠퍼스. 어? 이거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가 있네. 아, 맛있겠다. 달달하겠다. 상업중심지 청소. 그건 뭐지? 뭐 짓고 있는데? 자금성? 와 자금성 짓고 있어? 세상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텔터폴트 올 때까지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대기하고. 못 지나갔는데 여기? 안 팔아요. 국경 개방만 나중에 팔아야겠다. 그리고 자, 주조 사석포 탐험을. 상위 공화제 지었고 여기다가 이거는 여기 밑으로 내리고 용병 어딨냐? 직업군대. 직업군대에다가 강제 진집대. 오, 불가사의 지을 거 아니고 교역로 지금 괜찮은데. 그러면 60원 우리 내주고 80원 10번이니까. 아 이게 안되네. 질상관리 부족하네. 성 짓고 길드의 외교부까지. 여기는 캠퍼스. 여기 상중. 여긴 캠퍼스 대충 지어야겠다. 상업중심지. 상업중심지가 원래 근처에 있는 사치자원에서 플러스 받았는데. 방학 한번. 자, 우리가 마치 쳐들어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적을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사석 보면은 바로 끝장내 버립시다. 잡아주고. 도지 충성심하라. 해밀턴. 아, 진짜. 아, 우리 훌륭한 검사 친구가. 해석포 두 개. 뭐가, 여기, 잠깐만. 사석포 사냥거리 몇이지? 공격범 2. 여기 두 군데, 사석포. 아니면,
여기 두 군데 사서포. 그러면 얘네들이 일로 가야 되네. 막타는 기사로 쳐야 되니까 냅두고 여기에 경계방 8원 훌륭하다. 여기에 장가시 캠퍼스는 일단 다 지웠고 상업중심지 극장가 극장가부터 지읍시다. 여기는 물레방 할까? 주둔지를 빨리 하나 지우고 싶은데 여기 왜 못 짓지? 전쟁 중이라서 그런가? 물레방앗간 먼저. 전쟁 중이라서 타일 점령당하면은 좀 그래서 말은 팔게. 또 비싼 거 아니오? 말라 어차피 맥스라서 팔아줍시다. 어차피 브라질이랑 전쟁한다 바쁘니까 안 해. 돌멩이가 내 앞길을 막는다고? 성까지 됐고 사석포는 빨리 오자. 사석포 오면은 저거 밀거든요. 성까지 두 칸. 자, 우유 개발했고 도시국가 만났어요. 용케도 살아있구만. 전자포 그리고 캠퍼스 다 지었고 여기는 극장가 풍수로 상업중심지 뭐지 이거? 아 농장 방이 있어서 여기 짓는 게 나은데? 여기? 아 여기 살 수가 없네. 그냥 여기다 지을까? 근데 여기 산업구역 지으면? 아 아무 관련 없는 곳이구나. 상중을 여기다 짓고 여기다가 산업구역을 짓고 진급 언덕 찍어줘야겠지. 고대성벽 한턴 필요 없고 캔버스 지었고 상업중심지가 돈이 없어서 동장을 지을 수가 없네. 아, 여기 평지지. 여기 지금 광산이 많으니까 여기 좀 아꼈다가 나중에 그거 지읍시다. 그 루르벨리 지을 수 있다면 말이지. 기념비 7턴 캠퍼스 버스 3자리 야, 극장가 여기 짓지 말고 이거 아 이거 극장가 여기 짓고 있구나. 오케이. 캠퍼스 그래 캠퍼스가 더 중요해. 나중에 여기 항만 하나 짓읍시다.
어 잠깐만 기사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칠수 여기 언덕이라서 칠 수가 없네. 뭐야 충전식도 올라가고 있다는데? 국경개방 환심 아니야 환심은 안 팔고 싶어. 국경개방 팔고 소 팔라고? 아 얘 소 아 얘 뭐지? 저런 거 많이 이거 많이 주면은 좀 곤란해요. 어, 벌써 엄청 많네. 국경개방은 팔아줄게요. 돈 달라고 돈 돈 주세요. 20원? 하고 해석포가 어 여기 75원 해석포 내려가고 대기하고 마야 경계방 8원 아주 훌륭해. 뭐 다 왜 이렇게 뭐야 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지? 가자알 쿠마시 쿠마시 이거 잠깐만 도국 아니야? 도국을 왜 치고 있는 거지 얘는? 어, 홍콩도 치고 있네. 얘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 아니야 지금 당장 필요 없지. 나쁜 놈으로 만들어? 만들어. 아 근데 내가 참여되잖아. 쟤랑 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니야 없어. 지금 브라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게요. 여기는 시장 상인 안 만들어지지. 시작. 브라질하고 전쟁이 어떻게든 끝나야지. 어, 브라질을 통해서 무역로가 꽂히기 때문에.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괜찮은데. 자 여기 상태가 브라질 기사. 어 얘네 열심히 여기 치고 있나 보네. 어저께 뼈 사석포가 여기까지 되네. 올라가고 사석포 들어가고 어저께 뼈 돈이 없네. 사석포 하나 더 여기. 사석포 저기 도착해오니까 들어가고 얘는 일단 힐하고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사석포 여기 두 개 사가지고 빠바바방 때리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가고 싶은데 어 됐다. 카팡리안 저기 있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아 실패. 뭐냐 누가 실패? 얘 혼자서 다섯 배 냈네. 모든 남성은 일단 워스키랑 업데이트 하고 이기 이거 두 개 기왕이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네 개 어
행복한 고민, 뭐든 난 좋다, 먹기만 해달라. 야, 방어 까지지도 않아. 여기는 캠퍼스 12턴 상중. 상업중심지는 여기 지어야 되고, 여기 유흥단지 짓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여기 유흥단지 짓고, 잠깐만. 여기 지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한 칸 안 되네, 여기. 여기다 짓는다면? 그래, 여기가 안 되네. 그냥 여기다 지어야겠다. 여기 아마까지 안 닿네요. 유흥단지를 여기다 짓고. 선택은 킹갈라의 도시, 과학. 펌핑 시켜주고. 아이, 다, 아이, 가봐. 아이고, 아이, 들어갈 수가 없네. 일꾼이 비켜줘야 돼. 우와, 아파라. 기사한테 맞고 여기서 맞아가지고. 와, 진짜 아프네. 잠깐만. 약탈되나? 체력 50. 치고. 기사. 막다 치고. 파석포. 얘가 들어와서 치고, 파석포가 여기 자리하고, 여기 한 방이라도 미리 치고, 또 치고. 네. 아, 예. 얘 위치가 애매해졌다. 가고, 워스키피야. 아, 잠깐만. 됐습니다. 캐터폴트. 캐터폴트가 이제 길 막고 있네. AI들이 쓸데없이 뭔가 유닛을 많이 뽑아서, 잠깐만. 쟤네들 전쟁, 전쟁 아니 지금? 자, 둘이 전쟁 아니? 전쟁 안 하는데. 얘를 쳤구나. 일단 사석포는 얘 쳐야겠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 일단 치고 시작해. 잠깐, 어디 갔니? 잠깐만, 어디 갔니? 잠깐, 얘 치라고 시켰더니 어디 갔니? 당황? 그러면 기사가 진짜 잠깐만 왜 이렇게 많어? 우리 버스킷병 하나 바보처럼 죽겠네? 어? 새 친구 만났고 인구 성수로 성수 하나 지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짓기가 조금 애매하네. 언덕 많으니까 이거 하나 푸시고 성소를 지어줍시다. 여기는
물레방아산. 좀 지나가고 싶다. 미코. 미코 아저씨 왔어요. 아이고 다투뛰어 만다. 우리 버스뼈 수도 탈려가지고 얘들 미친듯이 달려오네. 기사 아, 내가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쏴주는데 밑에서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친구들? 기회다 싶어서 얘는 도시국가 먹고 있고 얘는 뭐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뭔가 조금씩 깎긴 했는데 치면은 얘가 치나? 못 치지. 신앙? 신앙 필요 없어. 얘로 얘가 이걸 치면 많이 아프구나. 아 잠깐만 잘못 갔어. 아 또 아 또 멍충이 멍충이 돋네. 일단 요새 와. 시장 5톤 시장 지역 캠퍼스 15톤 중세 성벽 상인 중대 성벽 계속자가 나왔다고? 아 뭐야 기병 죽나? 뭐가 죽었어. 아 소스는 안 파는데 이건 팔게요. 아니 이거 필요 없고 혹시 차 안 필요하심? 그리고 소금 유리 성골 6 올리브 고래 아저씨 살 거 많네. 이 아저씨한테 할 게 차밖에 없구나. 근데 두 개만 삽시다. 이거 사고 도시 상태 한번 볼까. 행복함. 아 이제 전부 다 보너스 갖고 있다. 코마시 홍콩. 홍콩 뺏긴 게 너무 크다. 홍콩에 지금 사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빠져서 도끼라고. 파이크병에 덤빌 수 없어. 얘가 여기 가서 몸빵 같고. 아 우리 군마가 죽었구나. 여기 가서 얘를 치고 얘는 도시? 아니야 진급하자. 하나 더 미리 업되는 게 중요하니까 얘는 일로 오고 어 잠깐만 사석포 3턴 이거 말고 진도 없지. 이거 다죠. 여기 사석포 2턴 사석포 2대가 더 나오네요. 사석포 2대면 좋지. 훌륭하지. 아 잠깐 아니, 건너가고 싶은데 건너갈 수가 없네. 와, 이 아저씨는 벌써 석탄 나왔네. 지금 이 아저씨도 석탄 나왔고 지금 1060년인데 석탄이 나와? 형이 와네요. 꺼져. 이 도시는 내 곳이다. 도시로 치고 파이크병 치고 치고 도시 들...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생각났어. 도시 들게 단단하네.
신앙 필요 없는데? 얘도 문제인데? 머스키 병 어떻게 해야 되지? 박탈할 데 없지. 죽나? 아, 살았어. 역시 살았어. 내 예상이 맞았어. 이거 파이프병한테 후두개 맞으면 진짜 아플텐데. 이건 진급해서 비채워주고. 얘를 빼면 얘들이 들어와서 좀 그런데. 그래도 빼자. 한방이 들어와서 못 때릴 거거든요. 여기서 아마 상인 뽑고, 상인 말고 기사를 뽑자. 여기는 파이커총, 군마, 석궁병 싶다. 원형극장이나 지어라 너는. 이게 생산이 딸려가지고 안되겠다. 아, 머스킷병 잡혔어. 산업시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쭉. 11원? 11원이면 먹어야지. 얘는 빨리 내려오고. 여기만 얼추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얘는 비춰 진급이 안 뜬 게 놀랐다. 그렇게 제 최전선에서 열심히 후드력 했는데 직급이 안 되네. 진짜 강선 하이랜더. 어, 하이랜더 그거잖아. 레인저잖아. 뭐야? 공격. 산업화. 도서관, 대학도 뛰어야 되고, 어, 산업화 가서 한타임 쉬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는 캠퍼스. 캠퍼스를 빨리 지었어야 되는데 이제 짓는다. 과연 과학 승리를 하기 위한 그런 일이 맞는가. 어, 말로는 과학 승리라고 했는데 어느 때보다 가장 열렬하게 전쟁을 하고 있네요. 안 팔아요. 아, 기사 죽어요. 과학자, 과학자. 작가, 로봇 일세. 이건 내가 먹어. 육지 생활이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말. 화석부터 나왔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못 파면 안 되는데. 일단 빼자. 그리고 저기 이제 병력 다 갈렸나 봐. 이렇게 열심히 패는데 안 치는 거 보면. 아, 자꾸 쟤는 이상한 대로, 이상한 대로 움직이지? 여기는 국장과 캠퍼스 디펜스였고, 산업구역. 산업구역 지금 좋지. 플러스 1자리가 있네. 산업구역. 아, 산업구역. 브라질 어느 도시를 남겨야 되지?